얘는 완전히 제비꽃밭이네, 제비꽃밭. 오. 엔 그게 벚꽃이고 보디에께 밤나무. 보디에께 밤나무. 저 뒤에 하얀 건 자두나무. 여기는 제비꽃. 지금 벚꽃가지가 너무 영수보다 같이. 이거 5월에 펴. 5월에 피는데 이거는 이제 잎이 올라올 때도 굉장히 연두가 예뻐요. 이게 솔루아라 그러는데, 우리 어릴 때왜 산에 가면 사리나무라 그랬던 거 있죠? 이거 많아요, 이거. 사리나무인데 솔루아라고. 저 위에 저거 잎들이 꼬불룩꼬불룩 나는 건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꿀밭. 여기 도토리 주로 가을 되면 많이 와요, 사람들이. 요게 젖독이라는 건데, 젖독. 옛날 젖갈 담았던 독. 요거 의자로 써요. 요렇게 이 돌에다가 벤치로. 꽃다지가 아니고 별꽃. 요 나무가 서부 해당아 빨갛게 큰 거. 해당아. 서부 해당아. 모르겠어요. 빨간 게 서부 해당아. 에피면 예쁘죠. 그리고 요게 둥글레, 둥글레. 이거 둥글레는 한 번식력 진짜 번식력도 좋고 들어 뿌리 캐먹어도 되니까 한번 심어놓으면 잊어버리죠. 요 뿌리 전부 둥글레니까. 산나무 명자나무야. 명자나무를 일명 산당화라고 그러세요. 요거 색깔 이쁘죠? 여기 있는 게 모란. 여기가. 꽃 맺었네, 모란이. 꽃 맺었어요. 모란이 전부 꽃 맺었네. 못 들어가겠다. 여기 새순이 너무 올라와서 못 들어가겠어. 새순을 좀 시켜야 되는데 깜둥이가 됐네. 수선하고 여기는 저 밑에 주로 이제 저거 다른 일년초가 많아요. 떨어지면 다시 나는 일년초 수레국화하고 사스다 내기하고가 많아요. 이거는 향기 수선화. 좀 얼굴이 많이 다르죠. 동그랗게 향기 수선화. 오리에 이제 작약 있고 그 밑에 전부 사스다 내기고 여기 삼색꽃들 앞에 좀 오울 때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정신이 없을 정도로 나겠어. 지금 저기 나뭇년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오래 피죠. 여긴 추워서 좀 오래 피는 것 같아요. 여기 저기 있는 게 캉캉나무죠. 캉캉 이렇게? 아니 요거 여기서 바로 그리는 이게 캉캉나무. 캉캉 올라간다고 캉캉나무. 크로커스였는데 제일 초봄에 꽃이 피고 지고. 시플링 이거는 가을에 하얀 국화 피는 건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요건 상사화. 저건 뒤에는 꽃무릇. 여기 많아요. 여긴 또 가을에 흰색 꽃이 피도록 해놨지. 봄에는 그래도 손안 가는 꽃은 없습니다. 잘 건져도 다 손으로. 여기서 피면 꽃이 피고 같아서 6월에 피죠. 쭉 수고하시면 됐고
이거 보라색 진짜. 근데 아쉬운 게 이게 영상을 찍으면 보라색 장미 약간 핑크빛으로 찍히더라고. 네, 요거는 이제 흑장미 올라가는 흑줄장미가 올라가고 그 앞에 여기에 눈이 있어요. 꽃무루 산에 가면 보라색 꽃무루. 꽃무루지 빨간색 말고. 빨간색 말고 이건 산에 보라색 무르시고 요 뒤에는 수선화. 작년에 옮겨가지고 요 작품은 요게 솔채 붓꽃하는 조그만한 꽃 피는 붓꽃나무. 여기가 요거는 그거 백화등. 백화등이 진짜 향기가 좋아. 맞아, 백화등이 향기. 백화등 이거 진짜 잘하더라. 한번 심어놨더니 막 지금 꽃도 없는데. 아니 세력을 감당하지. 요게 이번에 샀는데 단풍 철쭉이래요. 단풍 철쭉. 꽃이 방울처럼 피고. 좀 있으면 피고. 이거 잎이 나고 있죠. 원래 샀어요. 요게 캔민트. 캔민트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캔민트. 예, 허브에 있어요. 저 안에 가도 캔민트가 좀 있어요. 올리브. 올리브 이제 실내에 있다가 양쪽에 두 개 나와 있죠. 예쁘죠. 또 세상이 지금 너무 예쁘게 피네요. 피는 꽃잔디. 예, 꽃잔디 피었죠. 이거는 뭐더라? 무스카리. 무스카리에다가 뭐다 꽃잔디를 배색으로 심어놨지. 보라색, 흰색, 보라보라 하죠. 이 튤립 너무 예쁘죠. 근데 우리 튤립 중에 1등 피는 말발돌이. 말발돌이 맞아요, 말발돌이. 이게 엘렌지움 가는 거. 이게 꽃도 굉장히 예뻐요. 이게 월동을 하거든, 엘렌지움. 배추가한테 꽃은 생각밖에 조화로 조화 같은 꽃이 뭐예요 이거? 그거 빨간 백합. 한여름에 타고 여기 빨간 백합 반지. 빨간 백합. 그거는 봄에 피는 만수국인가? 왜? 백당화. 너무 예쁘죠?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뻐서 행복해요. 히아신스가 지금 다 지고 있어. 히아신스가 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잘라주고 있어. 이렇게 빨간 튤립 찍었어요? 아니요. 이거 빨간 튤립인데 이거 히아신스? 이거 히아신스. 질라 그래. 히아신스가 봄을 가서 말이야. 빨간 튤립이 분홍보단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아. 근데 내가 키워보니까 빨강이 생명력이 강해요. 꽃, 팥꽃 본 적이 정말 예쁘잖아. 지금 한창 예쁘게 폈지. 어제 수성목, 어저께. 이게 보라색 아스타인데, 이게. 가을에 국화처럼 피는 아스타인데, 이게. 이게 데이지는 아니고 아스타, 국화. 근데 이게 생명력이 너무 강해. 이게 조금 심어도 이렇게 번져 나와. 오늘 한 개 패가야 되겠다. 되게. 지난번 누가 봐. 나중에 패가야지. 걔는 이긴가? 모르겠어. 이뻐가지고. 패드릴게. 요거는 크레마티스. 크레마티스는 이게 가지가 죽은 것 같아도 여기서 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이거 수분 깔고 가지를 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꼭 죽은 것 같은데. 이거 죽은 것 같은데 잎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가지 치면 안 돼요. 갈색이어도. 요거는 토종 그거.
네, 키위인데 한국 포종키. 양키위가 아니고. 여름에 좀 달려서 추석 때 돼서 먹을걸요? 추석 정도. 뭐 또 비비지하고 사실은 입이 비슷하니까. 응. 여기 흰색. 꽃잔디 흰색. 그거는 베로니카 보라색 꽃피는 거. 베로니카. 예, 제 본. 예, 제 본명하고 똑같아요, 베로니카. 베로니카 꽃피는 거. 예, 보여요, 이뻐요. 이게 향기 수선화. 아까 한 포기 봤죠? 이게 여러 개 폈죠, 향기 수선화. 흰색.